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포토샵에서 카메라로 필터 버전 5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DSLR 촬영 기법. 자,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유튜브에는 또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블로그에는 한 5,000개 된다고요, 포스트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하시라고요. 여기서 뭐를 검색할까요? 7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요거 말고, 니콘 D700, 플러스, 오늘 이거 60mm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60mm. 니콘 D700 바디에 제가 60mm로 촬영을 했고요. 이게 니콘의 전설로 불리는 니콘 60마예요. 매크로 렌즈지만 이게 이제 무한대 초점이 나오기 때문에 매크로 렌즈 촬영도 가능하지만 원거리 풍경도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풍경 사진은 이런 거 이게 이제 표준이죠. 50mm나 60mm니까. 표준 렌즈보다는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 카메라에 60mm 렌즈가 물려 있어가지고 일단 이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BKT 9컷 촬영을 했어요. BKT라는 게 뭐냐? 브라켓 촬영 모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밝기로 이 니콘을 포함해서 이 이제 DSLR 미러리스 포함 중급기는 보통 3컷 아니면은 그 BKT 촬영 모드가 없는 기종도 있고요. 입문기 같은 경우는. 중급기는 보통 3컷 촬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니콘에서 맨 위에 있는 그 가장 위에 있는 그 플래그십 기종들은 니콘 그 크롭 바디 D300부터 이게 9컷 촬영이 된다고. 이거 니콘 D700, 그다음에 D3, D4 이런 것들은 이런 기종들은 셔터 한번 누르면 9컷이 딱 촬영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컷수가 많이 나올 때는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드 버튼에서 저속으로 놓으면 안 돼요. 고속으로 놔야지. 저속으로 놓으면은 한 셔터 누를 때마다 한 컷씩 촬영되니까 9번 셔터를 눌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BKT 촬영하는 효과가 없죠. 그 여기를 고속으로 놓고 셔터 한번 누를 때 딱하고 9컷이 촬영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이겁니다. 요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3D 모델링을 하느라고 이건 작게 촬영한 사진이고 이건 다시 크게 촬영한 거예요. 이 사진을 이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찾아보기에 누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아홉 컷. 요거는 아까 내가 한번 한 거예요. 아홉 컷을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여기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시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이렇게 불러오면서 조금씩 삐뚤어진 사진을 똑바로 정렬을 한다고요. 자, 9컷이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 불러와졌어요. 모든 사진이 9장이. 요 9장을 모두 선택을 하고 여기 편집, 레이어 자동 혼합을 클릭하면 이런 창이 있어요. 그냥 기본값으로.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게 서로 다른 밝기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각각의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만 한 장의 사진으로 합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블렌딩을 하는 중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졌습니다. 요한 장의 사진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부 요거를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합쳐버리고 컨트롤 D 일단 저장을 지금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저장을 이건 아까 1이 있으니까 2로 하겠습니다. 2. 일단 이거 최고 퀄리티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이 사진이 자 보세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클릭하면은 이 사진을 촬영한 재원을 알수 있어요. 자세히 하면은 지금 4256에 2832 크기로 촬영이 됐고요. 300dpi고 700에 f5.6 조리개 5.6이고 50분의 1초 ISO 1600에 촬영된 겁니다. 이게 ISO 한 5000까지 해도
이게 쓸만하게 나와요. 이게 원래 700보다 아래에 있는 기종은 ISO 뭐 400만 올려도 너 이제 바글바글하고요. 700하고 D3 이 이상은 ISO 많이 올려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일단 ISO 지금 1600으로 촬영된 거고요. 자, 컨트롤트 0 해가지고 최고 가장 큰 크기로 하면 이게 노이즈가 많이 보이잖아요. ISO 1600이라도 지금 실내라 상당히 어둡다고요. 어두운 데서 ISO를 좀 올려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가 이게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게 버전 5 버전이고 제가 이전에 올린 강좌도 몇개 있는데 좀 틀립니다. 모양이. 이게 버전 5입니다. 일단 여기서 자동을 한번 눌러줬어요. 자동. 자동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게 기본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전 버전하고 조금 틀립니다. 아, 여기서 뭐 사실 자동했으니까 볼건 거의 없어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명료도를 조금 올려주면 이게 선명해져요. 그 다음에 뭐 안경상 제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선명해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노이즈를 지금 없애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메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접어버리고 여기서 쭉 들어가서 세부에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선명 효과 얼마나 선명하게 할 거냐. 노이즈 감소잖아요. 아주 그냥 완전히 올려버렸습니다. 색상 노이즈 감소도 완전히 올려버리고. 노이즈가 그냥 한 개도 안 보이죠? 이건 사실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게 왜곡된다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올려주는 게 낫지. 자, 여기 지금 눈으로 봐도 노이즈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뭐 했으니까 이제 뭐볼게 없어요. 여기 버전이 지금 5입니다. 현재 5. 요게 옛날 이전 버전들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걸 쓰려고 업그레이드를 한 거니까 5로 해야죠. 이렇게 놓고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컨트롤 Alt 0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아직도 노이즈가 약간은 보이지만 아까보다 훨씬 많이 없어졌죠? 자, 이걸 한번 노이즈를 한번 더 없애볼까요? 여기서 노이즈 감소를 해도 돼요. 되지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조금 전에 한 데서. 자, 여기서 세부에서 노이즈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확인. 노이즈가 그냥 완전히 사라졌죠? 깔끔하죠? 그 대신에 이제 이미지 선예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칼날 같은 그런 날카로움은 없고 지금 어두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에 뭐 공연장에서 무대에 있는 배우나 아니면 캄캄한 데서 연기하는 그런 뭐 운동선수나 배우들 촬영하면 잘 나온다고요. 요건 지금 가장자리를 일부러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BKT 아웃컷 촬영에서 이 편집하는 방법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중점은 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필터에 있는 카메라 로우 필터 최신 버전입니다. 버전 5 버전이 약간 틀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